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단기간에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뿅 달라지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무리한 다이어트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고, 이것이 결국은 건강을 해치는 다이어트가 되고 살도 안 빠지지만 여러 가지 건강에 불이익 되는 방법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잘 실천해야지만 꾸준히 오랫동안 유지가 가능한 건강을 찾는 성공적인 다이어트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체질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과 그 체질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다이어트의 첫 걸음이 되겠죠. 이 체질, 뭐, 한의원에 이렇게 진료받으러 오신 분들이 대개는 이제 궁금해 하시는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내 체질이 뭔가요, 선생님?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난 체질이 정말 약한 편이에요. 뭐, 내 딸은요, 물만 먹어도 살잘 찌는 체질인가 봐요. 알레르기 체질을 개선해야지 고쳐진대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우리가 건강과 관련해서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체질입니다. 하지만 막상 체질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기 힘든 것 또한 사실이죠. 뭐 물리적인 수치라든지 객관적인 어떤 지표로 따져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막연하고 또 추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수치로 따질 수 없음에도 사람마다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또뭐 소극적이다, 대범하다, 이런 등과 같이 성격을 우리가 구분하잖아요. 이것과 같이 체질 역시 개개인이 타고난 특질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각 개인의 체질이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몸의 생리적인 성질이라든지 건강상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한의학에서 이런 체질은 일상생활에서 건강 유지 또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나는 거지만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 환경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이걸 잘 관리해 가는가에 따라서 내 체질이 좋은 방향으로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나쁜 방향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체질은 비록 선천적으로 형성이 되지만 한의학에서는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같은 체질을 타고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뭐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 주변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본래 타고난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타고난 체질을 잘 보완을 해서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유전자 연구에 의하면 하나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습관이라든지 환경의 작용에서 질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든지, 피로가 장기적으로 너무 많이 누적이 된다든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생활 습관에서부터 과도한 스트레스, 만성 통증, 체중과 체온의 변화 등에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어떤 질병을 앓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회복 정도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어떤 체질이든지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체질, 즉, 유전적인 소인에 맞게 환경과 습관을 제대로 관리하고 또 영양, 운동, 스트레스 관리가 균형적으로 어우러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이 체질 다스리기라는 것이 필요한 까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체질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기에 대한 이해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기의 균형, 그리고 원활한 순환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를 담는 그릇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하는데, 기가 출입하고 순환하는 통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건강 상태를 체크할 때, 음기와 양기가 서로 균형이 맞고 잘 조화가 되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음기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 습해지게 되고, 또 양기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 척박해집니다.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섞게 되면 마시기 좋은 미지근한 물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 있는 냉기와 열기, 냉열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야지 몸이 이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을 열과 냉으로 나누어서 냉체질, 그리고 열체질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몸에 냉기가 많은 냉체질의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뭐 피부에도 탄력과 윤기가 없고 저혈압인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에 또 기운도 없고 피로도 쉽게 느낄 뿐만 아니라 생리통도 심하다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랫배니까 차다든지 손발이 차고 추위를 많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냉체질의 사람들은, 양의 기운을 북돋아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가져야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죠. 이 따뜻한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서 태양이 있는 낮 시간에 활동하는 게 좋고요. 또 만약 밤에 잠을 자지 않고 활동하는 올빼미족이라고 한다면 생활 패턴을 바꿔서 밤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냉체질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줄 수 있는 반신욕이라든지 족욕을 자주 해주는 것도 참 좋은데요. 식습관 중에는 과식하는 습관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잘 소화시키려면 혈액이 위장에 집중되어야 되는데 과식으로 인해서 소화 불능 상태가 되면 체내 순환이 마비되고 몸은 더 차가워지기 때문이죠. 이것과는 또 반대로 내가 열체질이다. 이런 경우에는 열체질의 분들은 평소에 땀을 많이 흘려요. 얼굴이 항상 상기되어 있고 검붉고 기름기가 많은 편입니다. 스스로 열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얼굴이나 몸의 여러 가지 종기, 부스럼 이런 것들이 자주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상열감으로 인해서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고 평소에 식욕이 참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만을 비롯해서 고혈압, 당뇨 이런 성인병에 노출될 위험도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체질은 기본적으로 약간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도록 생활하는 게 좋겠죠. 열체질은 한낮보다는 밤이나 새벽 시간에 활동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도 있어요. 식욕이 평소에 왕성하기 때문에 비만이 되지 않도록 항상 체중 관리에 신경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열체질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음식을 빨리 먹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씩 천천히 오래오래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몸속에 있는 이 열의 기운이 수분을 말리기 때문에 변비에 걸릴 가능성도 큰게 바로 열체질인데 이런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차가운 생수 한 잔을 마시는 것을 평소에 이렇게 생활화를 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약식 동원이다 라고 해서 약과 음식은 그 근원이 같다는 말이 있죠. 좋은 음식은 약과 같은 효능을 나타낸다는 뜻인데 정말 우리가 매일 먹는 이런 음식들이 내 몸이다. 이런 건강을 좌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옛날부터 우리가 전통적으로 섭취해온 음식들, 이런 것들은 주로 자연식이죠. 또 채식, 생식,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룬 전형적인 건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영양의 과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정도로 지나치게 많은 음식을 섭취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육식을 과도하게 먹는 것은 물론이고 또뭐 화학 첨가물이 많은 가공식품이라든지 또 중금속으로 오염된 식품들을 계속 섭취하면서 칼로리는 높아졌는데 우리의 건강은 예전에 비해서 결코 좋아졌다고 볼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빠졌다고 할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한때 컬러푸드가 막 유행을 하면서 컬러푸드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생리활성 물질이라고 할수 있는 파이토케미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건강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이 파이토케미칼 역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파이토케미칼은 각종 바이러스라든지 박테리아 등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고 또 몸속에는 독소, 노폐물, 이 배출을 도와주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면역력을 증강시켜줍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7의 영양소라는 별명이 붙어 있죠. 사실 이 컬러푸드라고 하는 것은 한의학의 음양오행 이론과 연관이 많습니다. 이미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는 이 컬러푸드란 단어만 없었지 음양오행의 이론에 의해서 잘 생각을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음양오행의 이론에서 오행이라고 할수 있는 거 5가지, 목화토금수죠. 이것은 우리 인체의 오장, 5가지 장기, 또 5가지의 색깔, 오방색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색. 즉, 흰색, 적색, 녹색, 황색, 흑색과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컬러푸드 중에서 흰 색깔은 폐, 또 붉은 색깔, 적색은 심장, 푸른 녹색은 간, 노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호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위장. 그리고 흑색, 검정색 컬러푸드의 음식은 신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각 장기에 적합한 색깔의 그런 컬러푸드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그 장기의 기능을 훨씬 더 활성화시켜 줄수 있다는 게옛 문헌에 보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동의보감을 잘 살펴보면 재미있는 예가 있는데 닭의 부위별 효능을 설명한 부분이죠. 닭을 자세히 보면 이 깃털이 붉은 닭은 그 기운이 심장으로 가고 또흰 닭은 폐, 검은 닭은 신장, 또 누런 닭은 그 기운이 비장으로 들어간 후에 모두 간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문헌이 있어요. 이처럼 이 화이트푸드에는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안토크산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것은 폐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화이트푸드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뭐 인삼이라든지 도라지, 더덕 이런 것들을 떠오르실 텐데 체내 유해 물질을 잘 배출해지고 또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기 때문에 감기를 비롯해서 각종 호흡기 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초록색은 뭐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회복, 생명력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 그러죠. 그래서인지 이 초록빛이 싱그러운 자연을 보면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신다 이러신 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푸드라고 하는 것은 간에 작용을 해서 각종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고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줍니다. 대표적인 그린푸드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브로콜리, 시금치, 쑥, 녹차 상상하실 수 있겠죠? 또 레드푸드는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토마토. 이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 성분이 혈액 내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특히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데참 도움이 됩니다. 이 동의보감에도 양기가 부족하고 심장이 약한 사람은 쇠고기 반근과 토마토 10개를 함께 끓여서 밥과 먹으면 좋다는 기록이 이미 그 오래된 동의보감에도 기재되어 있는 바가 있습니다. 단호박, 옥수수, 파프리카, 카레 떠오르세요? 노란 색감은 식욕을 돋우는 옐로우푸드죠. 이런 옐로우푸드는 위장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죠. 뿐만 아니라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면역력을 높여주고 또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노화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블랙푸드, 검은 꽁, 검은 깨, 검은 쌀, 이런 블랙푸드는 한때 정말 열풍이 불었을 정도로 각광받는 건강식품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특히 블랙푸드는 신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신장은 생식 능력하고 관계가 있고, 한의학에서는 단순히 해부학적인 그 키드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뇨 생식기, 하체 기능을 통틀어서 신장의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몸의 정기를 주관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장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일상생활에도 활력을 잃게 되는데요. 이 블랙푸드의 풍부한 안토시아닌 색소가 신장의 기운을 강화시켜 준데 좋습니다. 다이어트에 도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체중 감량의 정도, 몇 키로 뺐는지, 또 내가 얼마 만에 살을 뺐는지, 살을 뺀 기간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게 사실이에요. 참 안타까운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고 난 후에 결론으로 생기는 내 몸의 상태예요. 내가 아무리 날씬하고 예뻐졌다 하더라도 내 몸속의 균형이 깨졌다고 한다면 요요현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질병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올바른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은 잘 기억하세요. 내 흐트러진 몸의 균형을 맞춰줘서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의 균형을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건강을 생각하지 않은 다이어트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 정말 허투루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의 근본을 다스리는 체질 건강법과 함께 건강한 제2의 인생을 여러분들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